49입니다. 아, 법원에서 일했었어요. 한 13년 하고 그만뒀습니다. 제가 이제 딸이 3명 있고 저까지 가족이 5명인데요. 아, 공무원 생활에서는 5가족 좀 생활하기가 뭐 욕심일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어떤 아빠들이나 다 그러시겠지만 자식들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자본금도 얼마 안 든다 그러고 이 일이면은 내가 할 수 있겠다. 한 달 월 매출 같은 건 얼마나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한 7,800.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포항에서 청소업을 하고 있는 박전구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출근하시는 건가요? 네네. 오늘 청소하시는 곳은 어딘가요? 아, 여기 아파트고요. 고객님이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이제 바깥 유리창이랑 바닥을 좀 청소하고 싶다고 하셔서 의뢰를 주셔가지고 작업하러 왔습니다. 지금 오늘은 여기 입주 청소를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유리창이랑 바닥만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장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밑에 지금 신으신 게 뭐죠? 이제 고객님들 댁 방문할 때 신는 실내화입니다. 제가 제 입장이라도 그냥 들어오면 좀 찝찝하기도 하고 또 고객님들 봤을 때도 좀 더 청결한 이미지를 드릴 수 있으니까. 보니까 약품부터해서 청소 장비들도 되게 다양한데 이런 거 마련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어떤 작업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30만원, 50만원,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까지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장비도 싼 거, 비싼 거 또 다르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뭐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비용은. 예. 생각보다 청소업체 차리는데 초기 자본금이 크진 않네요. 예. 뭘 하냐에 따라서 뭐 유리창 청소만 한다 그러면 뭐 10만원에 시작할 수도 있고. 사장님, 청소하시는 지역은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 거예요? 경북 내입니다. 생각보다 큰데요? 네, 경상북도 안에. 예. 네. 제가 처음에는 지역을 안 가리고 뭐 대전, 부산 다 갔었어요. 왜냐면 처음엔 배워야 되니까. 보통 이렇게 일은 혼자 나가시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면 혼자 나가고요. 그게 아니면은 3명, 4명, 5명 혹은 뭐 8명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요. 청소 한번 하시는 거는 비용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작업 난이도, 오염도, 작업 소요 시간 이런 거에 따라서 견적 산정을 합니다. 입주 청소, 이사 청소 이런 거는 또 평소에 따라서 하고요. 사장님, 청소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년 정도?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49입니다. 아니, 그럼 그 전에는 무슨 일 하셨던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이 했었는데 직장 생활, 회사 생활, 사업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했었어요. 무슨 공무원이요? 아, 법원에서 일했었어요. 법원에서 무슨 업무 하셨어요? 그 경위 업무라고요. 재판할 때 민원인들 안내해주고 법정 내 질서 유지. 그러면은 법원 생활 한 몇 년 정도에 그만두신 거예요? 한 13년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만두신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딸이 3명 있고 저까지 가족이 5명인데요. 아, 공무원 생활에서는 5가족 좀 생활하기가 뭐 욕심일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돈을 좀 더 벌어보려고 욕심을 냈죠. 어떤 아빠들이나 다 그러시겠지만 자식들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싶은 욕심도 있고. 아니, 근데 그래도 그만둔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주변에서 반응은 어땠어요? 미쳤냐? 왜 그러냐? 하지 마라. 안 된다. 100이면 100 다 그런 반응들이셨죠. 가족들도 뭔가 비전을 그리고 나오신 것 같아요. 비전을 그렸다 그러면 너무 거창하고요. 누구나 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인 거죠 뭐. 그러면은 공무원 관두시고 바로 청소업체를 하신 게 아니라 뭐 다른 일을 하신 거예요? 예. 친구랑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라는 걸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생각이 짧았다고 해야 될까요? 2년 이상 매달려서 해보다가 좀 사기 아닌 사기도 당하고요. 공무원 생활하면 주변에 나를 사기칠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이 많고 이러니까 너무 몰랐던 거죠. 밖에 나가면 사기꾼이 많다는 거를. 사업에 실패하실 때가 나이가 대략 몇 살이신 거예요? 40대 중반요. 40대 중반이요? 네네네.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비싼 수업료 냈죠. 그리고 나서 청소일 쪽으로는 어떻게 넘어오신 거예요?
뭐 예전부터 할 새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도 이 길로 들어설지는 상상을 못했는데 돌봐야 될 가족이 많으니까 시간이 좀 자유로운 환경미화원 그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을 다치는 바람에 그 시험을 못 보겠다 싶어서. 손가락을 뭐 어떻게 다치셨던 거예요? 카타칼을 만지다가 새끼 손가락이 그때 잘렸어요. 확 쳐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유리창 청소업을 알게 돼가지고 부산에 계신 그 사부님이 계신데. 사부님이요? 네네, 저를 한테 이거 기술을 알려주신 분, 그분한테 연락해서 배워가지고요 시작을 했죠. 자본금도 얼마 안 든다 그러고 이 일이면은 내가 스케줄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고 할 수 있겠다. 계속 하나씩 배웠죠. 처음에는 유창 청소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예, 여러 가지 필름 시공도 하고요. 또 방충망 시공도 하고 그걸 다 배워가지고 에어컨 청소도 하고요. 엄청 범위가 넓으시네요. 예, 그걸 뭐 홈케어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하면은 경쟁력도 떨어지고 또 저의 어떤 매출적인 면에도 다양하게 하는 게 일을 안 쉬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좀 매출이 높은 거는 어떤 거예요? 입주 청소, 이사 청소가 수요가 좀 많거든요.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다 이사는 다니니까 사계절 상관없이 그게 현재는 그게 제일 크고요. 근데 또 이제 곧 에어컨 사용할 시기가 오면 에어컨 청소가 또 매출이 클 거예요. 청소일도 좀 성수기, 비수기가 있나요? 에어컨은 이제 여름 되기 전에 많이들 하시는 거고 입주 청소도 이사철에 또 일이 많고 1월달, 2월달 좀 일이 없는 편이라서 매출 차이가 나죠. 반토막 차이 나는 것 같아요. 한 달 월 매출 같은 건 얼마나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한 7, 800. 마진도 좀 많이 남지 않으세요? 네, 이건 노동이니까. 몸으로 하는 거니까 사실은 재료비가 별로 들어갈 게 없거든요. 고객님들도 좀 컴플레인을 거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아, 청소는 많아요. 워낙 개인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리창 같은 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닦았는데 어디 얼룩이 하나 아주 작게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어떤 고객님은 그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떤 고객님은 마음에 안 들면 아 사장님 청소 덜 됐는데요. 근데 그게 만약에 반복되면 해줬는데 또 아, 부족하면 또 그런 경우 있거든. 한 네 번 정도. 아, 네 번씩이나요? 네, S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날씨가 흐려가지고 지금 날씨가 흐릴 때 보는 오염도 체크랑 해가 났을 때 오염도 체크하면 달라 보여요. 그래서 이 각도로도 보고 저 각도로도 보고 안 그러면 다음에 또 와야 되니까 ASR로 각도에 따라서 이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까는 분명히 없었는데 아 진짜 이게 좀 마르고 햇볕이 드니까 또 조금 보이네요. 네네. 청소 일을 하려면은 뭐 어디서 따로 배우는 곳이 있나요? 예, 있기도 하고요. 예. 아니면 이제 노하우 있는 개인 사장님들이 일정 금액을 받고 노하우를 이렇게 전달해 주기도 하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유리창 청소 노하우를 그 사부님한테 배우고 또 독학으로 터득한 것도 있고요. 처음에 이제 청소 일 시작하셨을 때 사장님 고객도 전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제 꾸려 나가신 거예요? 광고도 하고요, 돈 주고 블로그도 포스팅하고 유튜브 영상도 찍고.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좀 필수적인가 봐요. 이 업을 같이 하시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광고 안 해도 말빨이 좋으셔가지고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 특수한 분들 제외하고는 필수인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시대에는. 보통 이렇게 30평대 입주청소 한번 하면은 네. 시간은 얼마나 잡으시나요? 그것도 이제 작업 인원이 얼마냐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저는 하루 종일해요. 와서 6시까지. 경우에 따라서 밤 11시까지. 입주청소 안 해도 되게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좀 개인적으로 힘드신 건 어떤 거예요? 창틀이 힘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아,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네. 창틀을 해봐야 뭐 면적이 그렇게 넓지도 않으니까 뭐 그렇게 힘들겠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먼지가 안고 비가 오고 먼지가 안고 비가 오고 누적돼서 여기에 이제 딱딱하게 그냥 예를 들어서 진공청소기 한번 하고 그냥 걸레질 한번 하면 쉽죠. 근데 대부분의 오염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수세미로 밀든가 진공청소기로 하면 이게 다 안 빨려 들어오거든요. 뭐 늘어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끓고 닦고 끓고 닦고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또 젖은 걸레로 또 닦고 또 마른 걸레로 닦고 그렇게 해도 고객들이 봤을 때 뭔가 100% 만족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저는 여기 빼고 해주세요 하면 많이 깎아드립니다. 아, 이거 또 팁이네요. 이게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리니까.
하시면서 다치신 적은 없으세요? 뭐 크게 다친 적은 아직 없고요. 여러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칼들은 날카롭거든요. 그럼 이런 데 베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피로 누적으로 이제 뭐 손목 터널 증후군. 제 나이 되니까 병원비도 꽤 나가요. 힘들어 가지고요. 다리도 아프고 뭐 얼마 전까지 계속 물주사 맞으러 다녔어요.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바깥 유리창을 닦으려면 이게 교차하면서 닦아야 돼서 요게 손잡이가 간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뺐다가 이제 청소 다 하고 요걸 다시 조립을 해줘야 돼요. 이게 있으면 왔다 갔다가 안 되거든요. 사장님 혹시 공무원 그만두시고 나서 후회했던 적은 없나요? 없다면 거짓말이고요. 후회한 적이 있긴 있는데 지금은 후회 안 해요? 뭐 물론 지금 하는 일이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공무원이랑 직장이 좀 폐쇄적인 면도 있고 또 좀 어느 면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도 있잖아요. 저는 좀 자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장화는 왜 가르시는 거예요? 아, 욕실에 샤워부스를 청소하려고 하는데요. 물을 써야 돼서 저거 실내화 신으면 양말이 젖으니까. 청소하실 때 이런 신축 아파트랑 구축이랑 비교했을 때 업무 난이도는 어떠세요? 구축이 좀 더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축은 이제 분진 먼지가 많아서요. 그걸 그냥 잘 제거하면 되는데 딱히 오염이라는 게 없으니까 난이도는 안 높은데 구축은 이제 각종 오염들 예를 들어서 문 닫아놓고 담배 핀 세대 그런 데는 니코틴 제거를 해줘야 돼요. 집이 막 누렇게 전부 다 막 이렇게 된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청소하시면서 와 진짜 이 정도로 지저분한 집도 봤다 뭐 이런 집 있었나요? 온 사방에 곰팡이 다 피어있는 집이 있었고요. 음식 쓰레기랑 각종 쓰레기, 생활 쓰레기가 그냥 방안이랑 베란다에 꽉 차있는 쓰레기 집이죠. 쉽게 표현하면 그 정도 집 가면은 뭐 요금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더 받아요. 시간도 더 걸리고 힘들고 쓰레기 봉투값만 해도 몇만 원 나오거든요. 일하시면서 느낀 청소일의 장단점 같은 게 있을까요? 단점은 육체적으로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부류의 고객님들을 만나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스트레스나 또 클레임이 걸렸을 때 그럴 때 받는 스트레스가 좀 심하고요. 제가 꿈에서 청소하는 꿈을 꿨는데 그 고객 클레임이 걸려가지고 ASL하는 꿈을 꿨거든요. 장점은 주로 혼자 하니까 일을 하면서 뭐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는 그런 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스케줄을 또 자유롭게 조정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청소업체로 좀 자리 잡고 있는 모습 보면은 네. 아내분께서는 좀 뭐라고 하세요? 와이프는 이제 안쓰러워하죠. 힘든 줄 아니까. 저번에 한 번은 굳이 따라가서 자기가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해보고는 더 안쓰러워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서울 사람이거든요. 기름동, 미아리, 경상도로 데리고 와가지고 고생만 시키고 있습니다. 주례 선생님 앞에서 행복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아직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네요. 요렇게 깨끗해질 때가 참 기분이 좋아요. 철수하시는 거예요? 아 예, 마지막 작업을 위해서 짐을 좀 빼놓으려고. 마지막 남은 작업이 어떤 건데요? 요 바닥 청소 남았습니다. 일주일에 쉬는 날은 얼마나 되세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하루? 네. 올 하루 다 쉬는 건 아니고 또 그날은 또 전기 청소를 하러 가요. 밤에 정기적으로 해주는 거래처 청소. 보통 그럼 쉬는 날에는 뭐 하세요?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나서는 취미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원래는 바이크를 즐겨 탔는데. 아 원래 바이크가 취미셨어요? 네네. 저희는 오토바이라고 안 합니다. 바이크라고 합니다. 바이크. 오토바이는 일본 말이라서. 이것도 바닥 안 긁히게 조심조심 해야 돼요. 일하시는 중에 사진 찍으시는 건 뭐예요? 고객님한테 작업 상황이나 작업 전과 후 이런 걸 참고삼아 보내드릴 때가 있어요. 고를 때 쓰려고 찍어두는 겁니다. 네, 청소업체입니다. 네, 청소업체입니다. 아, 네. 잘못 걸려온 전화예요?
입주 청소 마치면 바로 퇴근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아파트 가정집에 그 마루에 바닥 코팅을 해달라는 집이 있어서요. 그 집에 견적을 봐달라 그래가지고요. 고객님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 시공 때문에 그 대학교 연구실에서 출입문에 필름 시공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업체 미팅. 지금 하시는 일이랑 네. 예전에 공무원 일하셨던 거랑 만족도 측면에선 어떠세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법원 했을 때가 만족도가 더 높았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 업을 하면서 막 돈을 엄청 그때보다 뭐 몇 배로 많이 벌고 그런 것 같으면 또 이 일이 더 만족도 높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라서. 물론 이제 공무원 할 때도 힘든 일이 많았지만 벌이가 많이는 안 되더라도 안정적이니까 불안하거나 이런 게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덜하죠. 지금은 막 일 없으면 어떡하나 한 번씩 압박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요즘에 그 뭐 방송 보면은 공무원 퇴사율이 증가했다, 뭐 퇴직을 고민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퇴사 고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퇴사하지 마세요. 정 뭐 피치 못하게 퇴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퇴사를 하셔라. 사장님처럼 이제 자신감 하나로 퇴사하시신 분. 네, 맞아, 맞아. 네. 뭐 젊다는 이유로, 혹은 뭐 자신감이 높다는 이유로. 여기까지 오기까지 가장 좀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일단 첫 번째 와이프고요. 제가 속도 많이 썩이고 뭐 금전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게 해줬는데 힘들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옆에 붙어 있어 주는 게 고마운 거죠. 보답을 해야죠. 네, 보답해야 될 사람이 많아요. 빚도 많은 만큼. 빚을 빨리 갚아야 되는데 이놈 빚이 줄지를 않네요.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20억 넘을걸요? 이제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 보내드리면은 마무리 네.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빨리 이제 경제적으로 좀 안정을 되찾아서요. 자식들 좀 더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와이프 돈 왕창 주고 바이크 타고 여행 다니는 거. 네, 그게 목표입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뭐 가족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전하는 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